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3일 오후 1시 47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06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삼성 SD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대표적으로 지금 정별 상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 되겠는데, 지금 이제 지지선만 딱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 그리면서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요런 식으로 대세 상승 한번 쭉 해나가다가 요런 식으로 하방 경직으로 이제 밑으로 쑥 쓸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지선 한번 이제 그려주고 지지 반등 해나가고 있는 모습 딱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좀 오늘 당초에 제가 항상 이제 70만원 선까지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5일선 타고 너무나도 정직하게 70만원 터치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단가가 이제 만원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실상 터치의 영역으로 봅니다. 지금 이게 조금 5천원 선까지 올라와서 그렇지 제대로 해보면은 70만원으로 이 정도면 터치로 봐요, 보통. 네. 69만 2천원까지 8천원까지 앞서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했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70만원을 위로 올라가는 경우랑 70만원 못 뚫고 이제 한번 터치 놓고 똑똑 한번 해주고 이제 밑으로 흘러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드물게 여기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간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까 만약에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뚫고 올라가면 그냥 전고점까지 훅 갑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개념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걸 뚫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장대 한봉으로 쫙 이렇게 뚫어 올리는 거, 거래량 실리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80만원 선까지 쭉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대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잭팟이라고 부르는데 걸리면 대박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거의 한 65%의 확률로 노크 한번 해주고 밑으로 이제 내다 꽂을 가능성이 있어요. 밑으로 이제 내다 꽂으면은 다시 60만원 선 터치를 하러 완만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려질 텐데, 그런 박스권에서 수익을 내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하다라고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내일을 봐야 돼요. 내일. 내일하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 SDI가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면, 지금 이제 삼성 SDI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 하나, 그 두 번째는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저거예요. 그 저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부속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ESS 대용량 저장 장치나 뭐 2차 전기차 배터리, 요 사업부가 지금 대박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북미 시장하고 서유럽 시장이 가장 핫해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 관심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헝가리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성공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흑자만 날 것이다 라고, 이제 뭐 하나 팔면 무조건 흑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을 따돌렸어요. 물론 중국 내에서까지 이제 중국 시장까지 합치면 중국이 1등인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서유럽이나 북미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을 따돌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장 증설입니다. 헝가리 공장을 이제 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호재죠. 그만큼 수급이 많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비율을 살짝 보면은, 공매도 비율은 살짝 거의 무시하셔도 될 수준이에요. 한 1%대라면 거의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거의 쌍끌이 매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발생했다는 거가 이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매출적인 부분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지금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삼성 SDI 이쯤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저희 사이트 AP투자연구소 사이트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 친구 추가는 이제 무료방 들어오는 건데, 이거 누르신 다음에 이거 누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